뭐 있나 보다. 그냥 집에 놀러 오라고 한 거는 뭐야? 혼자만 언니만? 어 나만. 그냥 원래 알던 친구 관계인지 오빠 동생인지는 좀 별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동료야 같은 동료야 연예인이야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의지지. 그게 이제 도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목표로 잡으면 힘들겠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매번 도전해야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지 않나요? 박선영 씨. 이렇게 여자들이 다 같이 축구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축구를 좋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뛴다는 것 자체 너무 행복했고요. 와, 박선영.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아. 자, 저때 진짜 너무 네. 힘들어 있었죠. 부상 때문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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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도전해야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 박세영 좋아하는 스포츠 오래 하려면 이 암중 모색을 좀 하셔야 된다. 네네. 자, 회원님 아까보다 좀 빠릅니다. 네네. 집중하시고. 아, 재활을 하시는구나. 선생님이 공만 빨리 주면 돼. 네. 오. 와. 와. 둘, 간만에 하는데도 이렇게 잘하시네. 셋! 우와. 넷! 아주 좋아요. 넷! 다섯! 끝까지 집중! 시작. 여섯! 하이! 일곱! 하이! 마지막! 여덟! 짝! 아홉! 야예! 야예! 아, 잘하셨어요. 아, 좋다. 오. 오랜만 하니까 좋아요. 네. 빨리 나야 그걸 차지. 참아야죠. 그래도 회원님 한 2, 3개월은 네. 재활 단계 걸쳐야 돼요. 부상이 좀 심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종아리가 난 그렇게 다친 줄 몰랐어요. 시합 끝나고 회원님 사진 보내줬잖아요. 같은 날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보면 그때 봤을 땐 거의 완전 파열이었거든요. 18cm 찢어졌잖아요. 네. 그때 재활도 한 2개월, 3개월 했죠. 네. 회원님 무릎 상태가 지금 완전히 한 6개월 동안 쉬어야 되는 단계. 네네. 완전히 한 6개월 동안 쉬어야 되는 단계. 네네. 지금 현재 회원님 단계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네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자 민첩성 운동 들어갑시다. 죽음의 삑삑이? 이게 30초 동안 네? 몇 번을 치느냐를 한번 볼 거예요. 30초 동안 우선은 회원님 네? 몇 번을 치느냐를 한번 볼 거예요. 뒤에가 안 보이네. 오. 회원님 현재 최고 기록은 22개였어요. 아, 22개였나요? 네. 22개 넘어야 되네. 22개 넘어야 되네. 아, 네. 야. 네. 자, 회원님. 네. 응하시고 엄청 빨라집니다. 아, 네. 와. 그렇죠. 와. 아, 좋다. 헤이. 헤이. 이야. 헤이. 조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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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힘내고. 진짜. 왔네. 왔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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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알았어, 내가. 다 왔는데야. 오. 그래도. 몇 개요? 24개. 그니까. 24개. 그니까. 거의 다 왔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쓸데없는데 또 손목 부려서. 괜찮으시죠? 와.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게 안 넘어졌어요? 네. 형님, 이거 코어 운동.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 여성분들한테 좋은 근육, 네네. 발달과 동시에 내전근, 햄스트링. 저 같은 경우가 남자가 보통 뭐 한 6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저 먼저 해보고 네. 그다음에 혜연이 한번 해봅시다. 자, 허벅지 안에다 볼 넣어주시고 지금 몇 정도 되나요? 지금 40이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좋은 거예요? 오! 선생님, 아, 지금 이제 60. 아, 아 진짜로 60. 60이에요? 지금 이제 60. 네. 압력을.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근데 내려가서 떨어져요. 오, 그래요? 네. 여섯, 일곱. 그만, 그만. 제가 정말 60 정도였어요? 자, 시종일관이에요. 자, 그래도 오 지금 60이에요. 오 정말? 60이에요? 네. 아 네. 자, 오. 자, 준비 시작 시작. 현이 80. 현이 80. 둘, 오. 셋, 70. 네, 80, 80. 미쳤구나. 6, 미쳤구나. 6, 6, 7, 8, 8, 12개. 9, 10. 이야. 1, 2, 1. 오케이. 오케이. 오. 선생님, 지금 재활 단계가 맞나? 괜히 선생님하고 승부욕을 또 붙였네. 여자분이 이 정도 하는 건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이 정도 하는 건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오, 80, 둘, 70, 셋, 넷, 아이고. 다섯, 여섯, 와. 일곱, 오, 진짜 잘하네. 여덟, 진짜 잘한다. 아홉, 둘, 아, 좋다. 와. 셋, 어우 잘했어요. 네. 자, 일부러 볼을 가운데로 안 던져요. 네. 여섯. 그렇죠. 일곱. 마지막. 여덟. 아홉. 마지막. 세게 던지면 불 깨져. 물공? 네. 물공을? 그렇죠. 발산. 네. 그렇죠. 하고 중심 딱 잡고. 네. 마지막. 다섯요. 끝까지. 다섯. 네. 오케이. 껌 주세요. 거기 일 주세요. 나이스 터치. 오. 네, 나이스. 굿샷. 그림이네요. 그림으로 꾸며진 집, 약간 잔디색. 그러니까. 예. 축구공하고 그림. 와, 귀여워라. 간단하게 밥을 먹을 거를 하자. 간단하게 밥을 먹을 거를 하자. 아, 요리 세 개를. 오. 아, 근데 손이 빨라요. 네.
네가 아는 응? 이쁜 언니들 오네. 우리 뽀글이. 오. 뽀글이야. 놀라지 마. 오늘은 남자도 온다. 우리 집에. 응? 남자도 온다. 우리 집에. 응? 귀여워. 오징어를 넣자. 오징어 아, 맛있죠. 오. 저 세 군데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야. 아유, 맛있겠다. 누구지?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니, 누가 왔니, 우리 강아지. 응? 비켜봐. 응. 아이고, 어서 들어오셔, 어서 들어오셔.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야, 야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아니야. 불청, 야, 예전에. 예전에 우리 불타는 청춘 멤버들이시네요. 진짜 팀들끼리 네. 팀워크 정말 좋았대요. 그래. 아, 이게 선영이 집이야. 아, 오빠 처음 와보나? 야, 성국이. 야, 남자 처음이지. 얘가 우리 집에 왜 와? 남자 처음이야? 남자 처음이야? 아니, 예전에 뭐 너무 우리 불청 식구 중 처음이지. 아, 그런 거야? 아, 그럼 다른 남자들은 왔었어? 다른 남자들은 왔었어? 다른 남자는 뭐 아는 동생이 누구 이렇게? 응? 야, 너 침대 구경한다. 야, 너 이제 유부남이야. 너 어디 침대를 구경하는데? 야, 성국아, 너는 장가 가더니 애가 좀 여유로워졌다. 그치? 어. 좀 차분해졌어. 쟤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니? 더 좀 거만해진 것 같아. 더 거만해졌어. 어. 너네 세 명 다 한 번도 결혼 안 해봤구나. 저게 또. 야, 너도 처음 한 거잖아. 오, 도친 개찐이지. 아유, 이런 애송이들. 아유, 이런 애송이들. 미치겠다, 진짜. 야, 이런 애송이들. 아유, 이제. 오랜만에 만나네. 그래, 술술 대충 나. 그래, 대충 놓자. 우리끼리 먹는 건데, 뭐. 그래. 말해. 야. 어, 언니 고생했다. 잘 먹을게요. 언니 잘 먹을게요. 야. 일단 드세요. 우와. 언니가 또 손이 되게 빠르잖아. 후딱후딱 마시더라고. 반찬도 그렇고. 아우, 맛있겠다. 뭐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 막 후다닥 해갖고 니들 언니 원래 항상 후다닥 해도 맛있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언니. 너 가져가라고 많이 했어, 된장찌개. 진짜? 된장찌개? 야. 언니가 안 좋아하니까. 맛있지? 와, 내 아내랑 만만해. 내 아내랑 만만해. 야, 이 정도일 줄이야. 결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니? 진작하지. 응? 늦게 해도 행복한 것 같아. 어? 이제 잘할 일만 남았잖아. 야, 근데 와이프 너무 착해. 오빠 몇 살 차이지? 그게 뭐 중요해, 남녀간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확하게 몇 살 차이? 야. 같은 띠야. 같은 띠야. 야, 두 바퀴 하고도 같은. 야, 두 바퀴 하고도 같은. 바퀴 같은. 같은 맞아. 20살 넘게 난다고. 24살 차이잖아. 오늘의 운세가 같아. 같은 개띠. 두 바퀴 있구나. 야, 나는 괜찮아, 이제. 우리 불타는 청춘이 멤버 중에 얘가 제일 늦게 갈 줄 알아. 나도 나는 못 갈 줄 알았어. 못 갈 줄 알았어. 아, 진짜? 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제일 늦게 오든. 나도 너네들 보면서 그래. 나도 너네들 보면서 그래. 내가 왜 연애들과 같이 있어? 내가 왜 이 사람들 속에 있지? 나도 이랬어. 마지막으로 연애해본 게 언제지? 어, 꽤 오래됐어. 10년 넘었냐? 10년 넘었어, 지금. 내 세포가 죽었어. 내 세포가 죽었어. 20년은 안 됐지. 내 세포가 죽었어. 그때? 어, 죽었어. 그럼 언니 10년 동안 잠깐이라도 데이트를 해보거나 뭐 썸을 타거나 이런 적도 없었어요? 없지. 바빴지. 진짜? 바빴지. 일만 하느라고? 일만 했지.
썸 타기가. 계속 축구하고 연습하고 빠네 안 봐도 스케줄. 축구하는 3년 그, 동안은 진짜 바빴어. 맞아 언니. 너 축 맞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남자들이 가게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많이 나가니까. 어, 그러니까. 저분 멋있다지. 사실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 남자 입장에서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 남자 입장에서 어. 그래.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 연애 안 한 지 10년 넘었다 그랬잖아. 그 사이에도 고백 받아본 적 없어? 야, 그러니까 그게 뭐 사귀자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라 그랬어? 그냥 뭐 있나 보다. 그냥 집에 놀러 오라고 한 거는 뭐야? 혼자만 언니만? 어, 나만. 그 원래 알던 친구 관계인지 오빠 동생인지는 좀 별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동료야, 같은 동료야. 연예인인데 나중에 놀러 올 때 혼자 계시는 분이야? 응. 그럼 오. 그건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 그게 관심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겠어. 이게 이제 그건 그러니까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 관심 있는 거. 그거를 모르겠어. 이게 이제 이게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귀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 말대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 나도 헷갈렸어. 그게 되게 헷갈려. 내가 선영 언니를 소개팅을 해주려고 언니 소개팅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소개팅 해줄게요 이랬는데 언니가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친 거야. 그래서 못 나갔어. 그래서 못 나가서 그러니까 이걸 다 놨고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여자분이 생긴 거야. 여자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인연은 아니었던 거지. 너네 3대 3 소개팅으로 한번 해볼래? 너네 3대 3 소개팅으로 한번 해볼래? 오. 야 재밌겠다. 너 옥순 해. 그래 너 허숙이나 너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되는 거 많이 만나야 되는데 언니도 많이 만날 기회가 없는 거 없지.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와? 아니야 나는 어쨌든 기다리면 안 되고 찾으러 다녀야지. 오. 어디야? 여기야? 여기인 거 같아요. 어디야? 여기야? 여기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방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결정사.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네. 저희 나이 때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요새는 결혼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꼭 어떤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과연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 30대면 뭐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꾸려가는데 이미 저희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일 저질러가 꾸려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하시려고 하면 신중하게 맞아요.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 오는 사람 있으면 이제 보통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면 네. 한 매칭이 한 얼마큼 돼요? 매칭은 100% 되죠. 오? 근데 이제 결혼이 문제인 거죠. 아, 그쵸. 난 또 100% 결혼한다고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순간 놀랬잖아. 진짜. 문제율은 한 37%에서 46%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에 4명 이상. 4명 꼴은 예. 성공들 하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50이 넘어가서. 네, 그러면은. 아, 진짜 50 전에는 별 네. 걱정 없다가 네. 50이 딱 넘어가니까 걱정도 들고 너무 시간도 빨리 가요. 네. 그렇잖아. 벌써 크리스마스인데 벌써 8월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 올 줄 몰랐죠. 당연히 그 전에 갈 줄 알았죠. 어떡하면 왔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50, 60대가 여기 자주 많이들 와요? 아유, 그럼요. 저희는 40대, 50대, 60대. 또 뭐 정말로 재력이 좋으신 70대 뭐 또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뭐 제가 그냥 감히 그냥 딱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차피 지금 뭐 자녀 출산을 하시거나 뭐 그러실 건 아니죠. 뭐. 너무 늦었어요. 그 뭐 100세 시대니까. 네, 맞아요. 천천히 찾죠. 뭐. 아니 뭐 지금도 나라고 하면 낫겠지만. 자신 있어요? 아직은 가능하거든요. 아직은 가능한데. 와,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이 박수 쳤어. 상이 5%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여자는 나이,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또 아니 남성이 이제 여성을 바라볼 때에는 외모는 너무 좋으시고 나이는 좀 많으시고 많은 편이죠. 또 직업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호불호가 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배우라는 직업군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쁜 거는 보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다 맞춰줘야 될 것만 같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정말 오로지 다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맞춰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50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챙겨주기를 좀 원하고 서로 맞추기를 좀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잘 챙기니까 너무 챙겨서 챙겨지. 잘 챙겨요. 너무 챙겨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버릇도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다 많이 깨졌거든요. 일단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쵸. 거기에 부합하는 남성이 있는지 없는지 차근차근 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어떤 직업군에 어떠한 외모에 어떠한 경제력을 원하시는지 저 그런 거를 천천히 좀 들어봐야 돼요. 네. 어렵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언니 원하는 바를 얘기하셔야겠네. 저희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듣고 이성상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 여기요? 제가 그냥 감히 그냥 딱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상자가 초혼인 남성만 원하시는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네, 자녀도 상관없어요 아, 자녀도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뭐 쉽게 찾아보면 기왕이면 딸보다 아들이 날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왜냐면 애가 있으면 딸은 솔직히 저는 좀 여성적이지를 않아서 네. 오히려 더 트러블 말고 오히려 아들은 그냥 뭐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같이 뭘 하겠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걱정하셨구나. 열려 있어요. 그런 건 열려 있어요. 저는 그리고 가족 많은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만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을 도대체 어떤 분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재혼 쪽도 보실 수 있다.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멋진 분들 너무 많죠. 아 물론 그 초혼 싱글 남성도 해드릴 거예요. 예예. 각양각색. 그쵸. 멋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멋진 나이 나이 예 중요하진 않은데 너무 이상 몇 살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뭐 나이 많은 걸 별로 안 따졌는데 예예 예. 그래서 위로 7살 위로 7살 네 그렇게까지 안 보실 줄 알았는데 되게 반전녀셔요 되게 반전녀셔요 연하도 좀 좋아하셔요? 아 근데 연하는 안 사귀어봤어요.
근데 완전, 진짜 완전 연애? 엄마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론은 났어요. 경제력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력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남성분. 아, 경제력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내가 가진 것보다 있어야지. 극단적으로 좀 나이 차이 좀 있고 건물 갖고 계시는 뭐 이제 건물주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원한다.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랑 되게 비슷한 토크가 잘 되는 그런 남성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어떤 후자 분? 쪽이에요. 후자 쪽이에요. 아 예. 네.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남성? 나이 들어서 친구처럼 지내야지 뭐. 네네. 저도 웬만큼 있거든요. 건물주라고 뭐 다 자기 건가? 건물 반은 융자일 텐데? 그들보단 제가 낫거든요. 하나 너는 그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 건물주냐 아니면 같은 나도 또래? 나도 2번이죠. 너도 2번이지? 얘도 2번.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거. 산책만 하면 돼? 아니, 다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중구난방 막 얘기를 했는데 네네. 혹시 뭐 딱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하나요? 오,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네. 딱 떠오르는 분이 네. 후보자가 몇 분 계세요? 오, 그래요? 후보자가 몇 분 계세요? 오, 그래요? 예, 충분히 네네. 소개가 좀 가능하고요. 멋진 분이십니다. 오. 네네. 멋진 분이라 걱정돼요. 내가 기대되네, 언니. 왜 네가 더 기대하니?